안녕하세요. 쇼관 착시입니다. 여러분,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물고기를 손님 결혼시킨 썰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손님은 아니고, 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제가 이제 막 프로필 사진에도 막 물고기 해놓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물고기 자랑을 하니까 대학교 선배가 그러더라고요. 야, 우리 회사에 물고기 키우는 여자애가 있어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뭐 키우는데요? 막 사무실에 있는 막 있는 거를 막 대충 막 찍어서 보내주더라고. 그래서 형 그 여자 뭐 몇 살이고 어디 살이라고 물어봤더니 그리고 대충 홈달이 닉네임이 유추가 되더라고요. 그래갖고 막 홈달이 막 찾아봤어요. 네이버 카페 막 찾아봤어.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지금은 형수님이 되셨는데 어쨌든 홈달이 활동 열심히 하시는 물고기 열심히 하시는 여자분이었어. 그래갖고 제가 형한테 지금은 둘은 아무 사이도 아니었대요. 그래갖고 형도 이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써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그 여자분이랑 수족관 데이트도 가고 물어봐서 좀 얘기도 좀 하고 막 그렇게 진전을 한번 가져보라고 이랬더니 이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. 그 여자분이랑 수족관 가기로 했다, 데이트하기로 했다, 뭐 같이 어디 가기로 했다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귄대. 그러다가 한 1, 2년 지났나? 결혼한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. 이게 얼마나 제 입장에서는 뭐랄까 뜻깊겠어요.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주변 사람 어쨌든 그분의 트리거라고 해야 되나? 매개체는 물고기였어요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들이 남자친구가 없는 거는 우리 쇼관 장시 식구들 거의 다 남성분이야.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없는 거는 뚱뚱하거나 키가 작거나 못생겨서일 거야.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. 근데 뭐 아무튼간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제 주변에 제 친구가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무튼간에 그러면은 여자랑 얘기라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. 뭐랄까 우리의 지금 최고 단점이 뭐예요, 여러분? 우리가 지금 우리의 제일 단점은 우리가 마음에 들거나 우리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랑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는 게 가장 문제점이에요. 맞죠? 길거리 지나다 보면은 예쁜 여자도 엄청 많잖아. 근데 그 여자들이랑 우리랑은 진짜 일면식도 없는 아는 사이도 아닌 거잖아. 그리고 내 주변에 좀 괜찮은 애들 카카오톡으로 좀 검색해보면은 다 남자친구가 있어요. 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. 여러분들도 그래도 어쨌든 살다 보면 소개팅할 기회가 한 번씩은 있잖아. 소개팅할 때 베타를 한 마리 들고 나가세요. 제가 베타 한 마리 보여드릴까요? 저희 매장에 있는 베타거든요. 네, 이게 코이 베타라고 하는데요. 너무 예쁘죠? 여자분들이 이런 거 보면 엄청 좋아해요. 얘도 보여드려야지. 얘는 지금 제가 저희 매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애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저는 이렇게 약간 분홍빛 나는 애를 좋아하는데 왜 자꾸 초점이 구피한테 잡히냐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여자애들 선물해주면 엄청 좋아해요. 이게 약간 뭐랄까 하여튼 수족관에 오시는 여자 손님들 얘 보면은 이런 그 베타류 보면은 항상 좋아하시거든요. 사실 이 베타라는 물고기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쉽잖아요. 무한수 하시는 분들도 항상 어항에다 베타를 키워요. 그리고 저처럼 환수하는 놈도 베타를 키워요. 이게 물고기가 너무 강한 게 죄인데 아무튼 하프문이 아닌 이상 플라캇은 얘는 지금 영상 보여드린 건 하프문 플라캇인데 뭐 이렇게 막 지느러미가 예민한 것도 아니고 밥만 잘 주고 그냥 뭐 물 대충 갈아도 되고 어항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과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. 그냥 대충 그냥 통 같은 데도 많이들 키우잖아요. 그리고 SNS에 찍어서 올리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너무 좋아한단 말이야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소개팅이나 아니면 뭐 사적인 자리에 베타 들고 나가가지고 아 물고기로 딱 자기가 딱 주제 얘기하고 키워보라고 딱 사료랑 챙겨서 주면은 그걸로 인해서 아마 계속 연락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밥은 언제 줘야 돼? 물은 언제 갈아줘야 돼? 밥은 몇 알 먹여야 돼? 반대로 이제 여러분이 또 물어볼 수도 있을 거잖아요. 딱 전화해가지고 식사하셨어요? 물어보면 아, 너 말고 물고기 이렇게 딱 얘기도 할 수 있잖아. 그 다음에 뭐 또 이번에는 그 언니 밥 먹었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? 저도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는 구피를 다 한 번씩은 선물을 했어요. 아, 구피가 아니라 베타를. 그래서 저도 이제 친한 친구들 자리 나갈 일이 있으면은 베타를 들고 나가서 한 마리씩 나눠주거든요. 그럼 걔네들 다 그냥 1년 반 동안 그래도 생명체니까 뭐 얘네 버릴 수도 없잖아. 그리고 이렇게 막 손이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친구란 말이에요. 딱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되는 딱 그런 느낌이야.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베타를 선물을 해주면서 좀 연락도 좀 주고받고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어쨌든 제가 댓글을 이렇게 막 일일이 다 달 수는 없지만 댓글은 다 보기는 봤는데 우리 여자 식구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 식구들이 여자분들끼리 있는 막 술자리가 있었단 말이야. 막 여자분들끼리 막 앉아있어. 근데 갑자기 딱 제가 나타나가지고 아무튼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생물봉투에 예쁜 베타를 넣어가지고 아, 나 물고기 그냥 취미로 하는 사람인데 이거 너무 예뻐서 그냥 같이 좀 키우고 좀 그러고 싶어서 번호를 따로 왔다 주면서 물고기를 딱 주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? 이게 반응이 괜찮으면 내 친구 시켜보려고. 좀 별론가요? 좀 괜찮을 것 같긴 해. 저는 약간 물고기 미친놈이니까 그런 거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사실 어떨지 모르겠어요. 지금 제가 수족관 하면서나 아니면 제가 저희 매장에 항상 도와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은 데이트하러 오는 사람들끼리 물고기 구경하러 와서 자기들 취미 같이 하는 거 이거를 엄청나게 부러워하더라고요.
사실 저는 저희 수족관에 커플 오면은 바로 여기까지 왔어, 나가서 데이트나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좀 좋은 데 좀 다니지, 우리 덥고 습한데 뭐 하러 왔어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, 저는 또 손님한테 물어보거든요. 데이트 하셔야지 이런 데 뭐 하러 오냐고 주말에. 근데 두 분 다 물고기 키우신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해요,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해요 그러는데, 이런 모습 정말 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여러분 뭐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날 시간이 어딨어요. 우리 환수해야지. 여러분 환수 이루지 마세요.